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그 요즘 최근에 들어 어머니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어 이렇게 대선배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저는 저는 이제껏 평소에 저번에 평소에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제가 학교에 돌아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머니 말에 조금 소홀히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셔가지고 왜 어머니 말에 그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냐고 크게 화를 내시고 그 일이 있는 이유로 어머니께서 제가 하는 행동들을 일일이 간섭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싫으면 집을 나오면 돼요. 근데 그럼 자기 나와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취직해가지고 뭐 짜장면 배달하면서 사는 게 낫나, 치킨집에 가서 보조 일하고 사는 게 낫나, 그래도 어머니 잔소리 좀 들으면서 아직은 자립할 때가 좀 멀었다 해서 학교 공부하는 게 낫겠나. 자기 선택이에요. 어느 쪽이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금은 부모의 도움을 얻고 살아요? 내가 자립해서 살아요? 의존.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의존하면서. 의존해서 살고 있죠. 예.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네가 내 말 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엄마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고 자기가 현명하게 딱 판단해봐. 아시겠어요? 자기 어린애가 어른이가? 아직은 어른이야. 15살 넘었어 안 넘었어? 넘었습니다. 넘었어. 광개토 대왕이 광에 올라서 만족벌을 딸릴 때가 몇 살인지 알아요? 19살.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자기 장가 가서 벌 애 하나 있을 때쯤 됐어. 그러니까 절대 어린애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현재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자연 채취 원시시대에 산다면 독립이 12살입니다. 12살이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 내가 토끼 잡고 뭐 잡고 먹고 살아야지 부모가 절대로 안 도와줘. 농경사회에서는 15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15살 되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한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임금도 15살, 7살에 임금이 되면 15살까지 엄마가 다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죠. 뒤에서 다 컨트롤 하다가 15살 딱 넘으면 왕권을 친정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거.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산업사회다 보니 학습기간이 길어졌어.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만 18세, 18대까지가 성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실은 컸지만 이 현재 사회 시스템상 자기는 아직 어디에 속한다? 미성년자예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시스템상 자기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부모 장점은 뭐예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단점은 아직은 말을 좀 들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후원해 주신 분이니까 나도 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스님이 생활할 때는 나 같으면 그냥 딱 집을 치우고 중국집에 가버리겠다. 근데 자기 지금 중국집에 가는 것보다는 엄마 잔소리 좀 듣고 공부하는 게 나을까 안 나을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아직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엄마의 지원을 받는 대신에 조금 비위 맞추고 사는 게 나을까? 에이 비위 맞추기 싫다. 독립해가지고 중집에 가서 짜장면을 배달하던 그게 낫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18살 될 때까지 앞으로 2년 안에는 어느 쪽이더나? 전자 쪽이. 전자 쪽이 낫지. 그럼 이거를 소극적으로 엄마가 잔소리 한다 어떨까 이러지 말고 이 정도 내가 먹고 살고 공부하는데 이 정도 잔소리쯤은 능히 들어줄만 하나 안 하나? 좀 들어줄만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입이 달고 살고 잔소리 좀 하면 감사합니다. 엄마는 아무튼 자기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려고는 잔소리 안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잘한다고 해. 근데 꼭 엄마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또 꼭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자기 처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 얻어먹는 주제에 주인 말을 좀 들어야 돼. 알았어요? 대신에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한다? 바로 독립해서. 독립한다. 예. 알았지? 예. 그것만 좀 얻어먹고 잔소리 듣는 것보다 확 독립해버린 게 나아. 알았지? 예. 그러니까 지금 얻어먹을 때 공부 바짝 해가지고 괜찮은데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가야 합니다. 아, 알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좀 괜찮은데 가야 알바이트가 쉽게 될 거 아니야. 예.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임하는 건 바보야. 이 주어진 처지, 엄마를 지금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안 바뀌는 거 그거 바꾸려고 신경 쓰다 자기 공부 못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요 상황을 그냥 유리하게 받아들인다. 교회 다녀야 안 다녀?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어떤 말이 있느냐? 요 경우에 딱 맞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 그게 뭐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한번 따라해봐요. 오리를 가자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 심리를 가주라. 즉 누가 나보고 오리 가자 아이가 따라가면 내가 가비가 가자는 사람이 가비가 가자는 나는 오리지. 예. 근데 내가 심리 가줄게 하고 마음을 내버리면 누가 가비 된다. 제가 가비 된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엄마한테 오리잖아. 엄마가 가비고 자기는 오리라서 잔소리 듣기 싫은데 이런데 자기가 딱 지금 뭐 내가 안 들어도 되지만은 그래도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엄마의 지원을 받고 공부를 하는 게 요 한 1, 2년 상황은 어때요? 나한테 유리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스폰서한테 좀 잘하는 게 좋으나 안 좋으나 잘 보이는 게 좋겠지. 예. 그 정도 선에서 뭐 잔소리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막 몸이 좀 피곤해가 잠깐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오해하셨나 봅니다. 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싹 자기가 좀 2년은 잘 보여야 돼. 안 좋게 날라면. 그런데 2년 넘어서도 계속 그 빌보트가 살면 자기 주인이 못 돼. 자기는 한 독립된 인간이야, 엄마의 노예야. 독립된 인간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엄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2년만 딱 지나면 말 안 들어도 불효가 아니가. 아니다. 네. 뭐 우리 머리에 아니다. 빨리 대답이 나와야지. 그런데 대신에 거긴 조건이 있어. 지원을 받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또 더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봐. 아, 충분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